네, 오늘 행사는요, AI 프렌즈 제44회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고의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인 N3N 클라우드의 AI 연구소장님이신 주철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주철휘 박사님은 좀 대단히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 OA 사업부, LG CNS 시스템 연구소, 그리고 한국 IBM 왓슨 사업부에서 상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N3N 연구소에 그 AI 연구소장으로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이런 주제로 아주 좀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유용한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철희 박사님 세미나, 그러면 박수와 함께. 와.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N3N 클라우딩의 주철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제가 매주 AI 프렌즈라는 좋은 세션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대덕에 계신 또 여러 관련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용이 오늘은 비교적 개념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걸쳐서 얘기할 수 있는 좀 광범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가 저도 물론 소프트웨어 쪽을 했기 때문에 느끼지만, 또 이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돼서, 가능한 한좀 쉬운, 설명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요, 첫 번째, 인공지능 신약 개발의 도전. 현재 신약 개발을 인공지능으로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고, 특히 올해는 국내 메이저 제약 회사들도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해서 팀을 출발하거나 혹은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인공지능 신약 개발의 접근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지식 기반의 접근 방법, 그리고 구조 기반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약 개발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할 때 이제 결국 최종 모델로 선택되는 게 이제 생성 모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모델이 인공지능이 어떤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는요, N3N 클라우드라는 회사이고요. N3N 클라우드는 크게 두 가지의 커다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모델 개발을 위해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그 쿠다라든지 이런 그 환경에 맞는 그 라이브러리와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또 설령 그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모델을 실행하고 나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도는지, 성능이 최적의 선택이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치타라고 하는 개발 플랫폼은 이러한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자동으로 클릭 몇 번으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자동으로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면서 점점 더 이제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멀티노드의 멀티 GPU의 연산을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렝게티라는 플랫폼으로서 최근에 구글이 얘기하는 멀티 클라우드 개념, 즉한 곳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어느 환경에서나 다 돌릴 수 있는, 그게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온프레미스의 가상화 환경이든 간에 단일 뷰포인트로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인제스션부터 저 끝에 로깅까지의 모든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개발은 약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고, 처음에 만개 정도의 어떤 후보 물질로부터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 10년 이후에 나오는 물질은 뭐 하나 내지 9개 정도의 그 되게 성공 확률이 낮은 제약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15년에 걸치는 약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점 증가해서 지금은 평균 1조 원에서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처음에 물질로 출발해서 최종 신약이 하나 나오기까지 그 특히 그 기간 중에 그 전임상이라고 하는 실제로 사람의 몸에 적용하기 전까지가 7년,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상, 2상, 3상을 통과하는데 또 7년, 이 정도의 기간이 들면서 성공 확률은 낮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 산업이면서 과학이 뒷받침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지금 14,000개 정도의 질환 중에 한 5,000개 정도가 일반 제네릭 약으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남은 7,000개 희귀 질환을 지금 상대 그쪽을 타겟으로 삼아서 모든 제약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희귀 질환 쪽은 그 매년 그 연구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딜로이트 연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R&D에 대한 리턴은 10.1%에서 1.9%로 거의 그 5분의 1로 줄어든 반면에 그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R&D 비용은 2010년에서 2018년까지 거의 배로 늘어나는, 그래서 한 회사 R&D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따르는 그런 산업이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한 회사가 이러한 그 모든 R&D 비용의 리스크와 그 다음에 그 널리지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개발을 하는데 보통 15개 단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어떤 상당히 관심 있는 어떤 물질의 발견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물질에 대한 히트라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히트 투 루드라고 해서 그 히트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달라붙는 스몰 몰레큘이 그 달라붙는 몰레큘이 약의 효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돼서 전임상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을 하고 임상 이후에도 약이 나온 이후에 또 그 약물 감시를 하는 이런 전주기에 걸쳐서 그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그 현재 2020년 2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트업이 한 203개 정도가 있다. 이게 이제 아래 보시는 벤치사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그동안 매달 그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빅파마와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들과 그 다음에 바이오 컴퍼니 그리고 전통적인 IT 컴퍼니 이 네 개의 그 산업의 주체들이 합정연하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에 있고요. 아래 보시는 그 각 주기별 스타트업들이 전부 걸쳐 있고 여기 보시면 그 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 보시는 그 가운데 있는 스탠다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름을 올렸고요. 스탠다임이라는 회사는 삼성종합기술원의 세 명의 창업자가 만든 벤처 회사고 그 후보물질 개발 쪽을 포커스하고 있고요. SK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테카바이오라는 회사는 유전체 기반의 그 환자가 어떤 유전체를 갖고 있으면 어떤 약물의 효능이 있겠는가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기반의 회사고요. 그 두 회사가 그 현재 스타트업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 장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게 된 데에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한 거는 여기 아래 보시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LSVRA라고 하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 대규모 비전 리코그니션 챌린지죠. 콘테스트라는 곳에서 2012년도에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넷이라는 것이 8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1,000개의 카테고리에서 수백만 개 이미지로부터 고양이라는 것을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콘테스트에서 그동안은 에러율이 28% 내지 25% 정도의 수준으로 인해서 그 정확도가 70% 내외의 수준에 있던 것을 거의 15포인트를 끌어내려서 에러율을 16%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2012년도에 그 심층 신경망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이벤트, 예, 그것에 의해 폭발, 그것에 의해서 폭발된 것이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딥러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 캐글에서 2012년도에 머크가 후원한 캐글 컴피티션에서, 역시 그 분자 특성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디시전 트리에 산포된 평균값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랜덤 포레스트 기반 대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의 그 오류를 줄여버리는 바람에 동시에 심층 신경망의 태동과 동시에 이쪽에 그 신약 쪽에 이런 쪽도 같이 여기서 그 방향을 그 파도를 같이 타게 됐다. 그래서 그 오류율이 뭐 다 아시겠지만 레이어가 이렇게 늘어가면서 그 심층망의 그 레이어가 늘어가면서 2014년과 15년 사이에 에러율이 6.7에서 3.6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시점이 보통 인간의 오류율을 5%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심층 신경망에서 영상 인식에서 사람의 오류율을 이제 능가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2016년 이후 17년까지의 이 컴피티션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해서 캐글로 넘어갔고 이미지나 컴피티션은 이제 종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머신러닝 그다음에 인공지능 여러 가지 기반이 있겠지만 최근에 글로벌 신약 개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심층 신경망 즉 딥러닝 기반의 환경에서의 신약 개발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분야는 특히 그 재밌는 게 이런 페이퍼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소스를 개방, 물론 데이터는 개방은 안 하지만 같이 개방을 하는데 그 뭐 레딧이라든지 이런 그 코넬 대학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거의 뭐 3분의 1씩의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있고 알고리즘의 적용도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을 섞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앙상블뿐만 아니라 심층 신경망의 구조도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쓰는 그런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그 말씀드릴 심층 신경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크게 네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는 말 그대로 레이어의 모든 그 유닛들이 거의 그 엔드엔드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그런 구조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힐 클라이밍 같은 것을 찾을 때 이 멀티 퍼셉트론에 이렇게 매시브하게 연결된 구조를 활용합니다. 근데 풀리 커넥티드 구조에서의 단점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면 설령 28과 28의 어떤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이것을 하나의 원디멘션으로 이렇게 이어진 연속된 인풋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두 번째 히든 레이어의 유닛이 한 100개만 돼도 하이퍼 파라메타가 뭐 순식간에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가 되는 되게 컴플렉스해지고 또 이 프로그램의 자체의 성능도 그래서 이제 약간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인공지능의 구루인 얀 루쿤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V를 보는 고양이 뇌에 전극을 꽂아서 특별히 이 고양이가 어느 부분에서 활성화되는지를 봤더니 그 화면이 넘어갈 때 엣지를 보고 활성화된다는 것에 착안해서 컨볼루션 즉 그 리셉티브 필드의 그 어떤 이미지 픽셀에서 그 부분을 추출해서 그 피처들을 다음 레이어로 보내고 거기서 또 다시 그 성역화된 피처를 다음 레이어로 보내는 이러한 일련의 동작을 통해서 이 풀리 커넥트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이미지 픽셀에서의 피처 익스트랙션의 자동화에서의 뛰어난 성량을 이제 가지는 그런 아키텍처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미지 분야에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쪽에서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어텐션이 가미돼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그 밑에 있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혼합되기도 하고 또 인코더 디코더가 주로 이제 제네틱 모델에서 사용이 되고 심층망의 구조에서는 언급이 안 됩니다만은 뒤에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이쪽에서 또 신약의 제너레이트 모델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커런트 뉴럴네트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퀀스 모델로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마치 자연어를 처리하듯이 약을 구성하는 스마일 코드라는 것을 자연어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그 약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규칙을 마치 자연어를 처리하듯이 예측해서 그런 그 원자들이 구성돼서 결국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어떤 특정한 단백질에 결합될 때의 그런 가능성들, 확률적인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약의 생성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인풋을 피처를 익스프레션에서 압축된 형태의 피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디코딩해서 여기에 들어간 인풋이 다시 100% 그대로 복원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인코더 디코더 대부분 이제 압축이라든지 디멘전 리덕션 쪽에 사용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제너레이트 모델의 기본 구조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을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느냐를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구조 기반의 접근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우측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식 기반 즉 모든 뭐 논문이나 어떤 질환이나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한 유전체 정보나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로부터 우리가 소위 제목적화 최근에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뭐 에볼라의 그 약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에 그걸 파헤쳐 보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에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실마리가 보이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식 개발의 접근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하나의 그 어떤 단백질에 달라붙는 조그만 스몰 몰레큘 이거를 저희들이 약의 후보로 삼는데 최근에는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수의 단백질에 달라붙는 스몰 몰레큘을 한 번에 판별해내는 그런 회사 사이클리카라는 최근에 유한양행하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쪽에 도메인이 비교적 구조 기반의 그 약물 개발을 접근하는 회사들이고 이쪽은 지식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가 아마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지식 기반 접근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보통 그 연구 논문, 특히 그 제약 쪽에 나오는 논문이 5,600개 저널에서 매년 한 180만 건의 신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2천억 개의 약물 구조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타겟이라고 하는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에 이런 분자 구조가 달라붙게 되면 이 원인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혹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타겟을 2만 천 개 정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정보 약 9천만 건 정도의 5개 문화로부터의 특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인공지능이 전부 찾아서 가져온 다음에 그들 간의 어떤 연관관계 이제 코로나19라는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들어있다고 할 때 그 코로나19라는 것을 키로 해서 이들 간의 연관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접근 방법이 지식 기반 접근인데요. 오타와 대학은 1665년 이래 약 5천만 건의 과학 논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보통 한 해에 250만 건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부지런한 논문자라도 1년에 200개, 300개 과학 논문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 100만 건에서 한 300만 건 정도를 한 번에 그들 간의 연관관계를 만약에 인공지능이 판별해낼 수 있고 그 연관관계로부터 우리한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연관관계를 제시해 준다면 이제 이게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작 그 점에서부터 출발한 게 지식 기반 접근인데요. 이 화면은 이제 IBM의 Watson for Drug Discovery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여기 좀 화면에 보시는 예를 들면 노란 점이 약물이고요. 이런 하늘색 오른쪽에 하늘색 그 색깔이
유전체고 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뭐 질환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선들이 연결된 것들이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선들의 연관관계가 궁금해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 점점 줌인해서 들어가서 종국에는 그거에 대한 논문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단에 그 패널을 보면 좌측 상단에 그 이필루마맙, 그다음에 PCD-D1, CTL4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인풋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 억제 관문 제거제라고 해서 그 키트루드사에서 2018년도에 약 8조 정도의 약을 전 세계로 팔은 즉 제3세대 치료제가 되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300만 건의 논문, 그다음에 2만 천 건의 타겟 이러한 그 데이터들로부터 그들 사이에 그 자연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엔티티 리코그니션, 엔티티 분석을 하고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을 해서 그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사람이 뭐 많아봐야 300건 정도 읽는 그런 것을 자동화해서 몇백만 건의 정보로부터 연관관계를 해서 이렇게 소위 그래프 네트워크라는 구조로 보여주는 질환과 약물과 유전자과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신약 개발에서는 재목적화 리퍼포징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퍼포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점점 중요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한번 개발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돈도 들지만 특히나 그 임상에서의 실패율이 많기 때문에 임상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미 완성돼서 시판이 된 약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립선에 대한 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 그게 탈모에 어떤 효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런 임상이라고 하는 아주 고된 과정을 생략하고 시판되어 있는 약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이 재목적화라고 하는 것이 신약 개발에서 최근에 많이 그 활용되고 있고 코로나19에서도 빨리 약을 출시해야 된다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에볼라의 치료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어떤 치료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그러한 과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네볼런트 AI라는 회사는 영국에 있는 회사고 처음에는 자연어 처리를 하던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볼런트라는 회사가 그 어느 제약회사의 컨테스트에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그 전페이지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정형, 비정형, 특허, 과학, 논문, 타겟, 물질, 질병을 데이터를 끌어다가 자연어 처리, 개체명 인식,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일반 딕셔너리 안에 없는 이런 용어들을 새로 온톨로지를 만들고 어휘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지식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수백만 개의 과학 연구 논문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수조개의 문장과 단락으로부터 이 루게릭병에 대한 100개의 잠재적 가설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5개의 가설을 끄집어내서 이 중에 3개는 이미 발견된 것이고 2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타겟을 발견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펀딩이 들어오고 그래서 캠브리지에 있는 동물연구소를 사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처음에는 벤처회사의 제약회사가 원래 각본에 의하면 이제 물질을 만들고 액셋을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루게릭병을 만드는 후물질을 만드는 가능성을 보고 개발했던 회사가 이제는 제약회사로 가는 즉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험실이 없는 웬랩이 없는 드라이랩의 그런 실험실을 가진 회사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제약 인공지능하는 신약개발 제약 회사 중심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스탠다임이나 신테카바이오도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런 물질을 넣어서 어떤 영화관계를 찾는 것을 시작했는데 물질이 발견되면서부터 펀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제약을 만드는 일을 안고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문장들을 갖고 오게 되면 이제 그 안에 토큰라이징을 하고 그다음에 스토벌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스테밍하고 모네타이제이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이제 그 파트 오브 스피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냐 동사냐 목적어를 가로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이 엔티티 리코지션이죠. 그래서 그 문장 안에 있는 것 어떤 것이 사람이냐, 어떤 것은 어떤 로케이션이냐, 어떤 거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의 그 문장의 내용과 이 과학 논문에서 가져오는 내용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왓슨 드럭 디스커버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한 센텐스를 발견했을 때 인공지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예인데요. The result shows that ERK2 propagated P53 at THR55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센텐스에서 그 엔티티, 즉 개체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이 각각의 그 어떤 게 에이전트고 밑에 보시면 어떤 게 그 동사고 어떤 게 목적어가 하는 거를 끄집어내는 그 기술이 이 신약 개발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the result shows that ERK2 했을 때 그 ERK2는 subjectiv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pylate라는 거는 버브라는 거고 인산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산화라는 게 그 인산이라는 게 어떤 물질에 달라붙었을 때 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P53이라는 거는 이제 오브젝티브 목적이 되고요. 앳이 붙은 다음에 나오는 THR55라는 거는 어떤 장소라는 걸 알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일반 저역적인 자연어 처리의 내용과 다르게 이런 과학이나 신약 도메인에서 상대가 여러 많은 크로스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엔티티를 추출해내고 연관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기술을 이 적용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질문은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인정보법 그리고 데이터산법에서 설령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되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일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예,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연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에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센터에서 이제 부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국내 제약회사들과 이제 시범 사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에서의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은 퍼블릭 데이터, 그 전 세계에 있는 주요한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질환, 타겟,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물론 이 부분에는 도메인 익스퍼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어디에 가면 쓸만한 타겟이 있다. 어디에 가면 물질이 약물에 활성화되는 물질들이 개비지가 아닌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질환에 대해서 있다는 그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크롤 해와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미싱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프로세싱 좀 한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공공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와서 NoSQL DB에 일단 넣었다가 정형 부분과 비정형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로딩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 사업 했을 때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약물 질병 유전자 DB로부터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릴레이션들을 찾아가지고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네오포제이라는 그래프 DB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질병과 약물과 유전자, 질병과 유전자 이 관계의 시밀라리티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기반으로 이런 그래프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췌장암에 대한 어떤 제약회사의 그 과제를 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회사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후보 물질을 똑같이 여기서 찾아낼 수 12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그게 어떤 그래프 방식이던 간에 아니면 문헌이건 간에 그들 간의 영향계로부터의 어떤 통찰력을 끄집어내는 방법, 지식 기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조기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과 타겟 예측을 위한 컴퓨터 사용의 전통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겟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 3차원의 단백질이라고 그 왼쪽 아래 보시는 것 같은 그 타겟이라고 하는 저런 3차원의 단백질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그 예를 들면 이 단백질에 그 앞에 아래 보이는 리간 들어가는 조그만 스몰 몰레큘이 도킹이라는 것처럼 달라붙습니다. 결합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결합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저 3차원 구조의 저 스몰 모레큘이 어떤 앵글로 붙을 수 있으며 서피스가 구조가 어때야 되고 그 단백질과 타겟 사이에 양자 역학은 밀어내기는 어떻고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들여도 쉽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같은 그런 식으로 이런 타겟의 스몰 모레큘이 결합이 된다는 얘기는 약의 특성이 발현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게 결합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든 그 프로퍼티가 어떤 특성인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구조기반 분자결합 기반 접근이라고 그랬는데 예, 즉 이런 분자가 결합되면 우리가 프로퍼티 특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단초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3D 구조를 가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이 스몰 모레큘은 이제 리간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간드가 타겟이 붙는 거에 대한 이런 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이 스몰 모레큘이라고 즉 그 열쇠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많으면 좋은데 그게 소수일 땐 또 하나 예측 성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구조기반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타겟과 스몰 모레큘 즉 약이 될 수 있는 잠재 후보가 결합되는 것에 기반한 그 결합을 예측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현 세대에서 가장 심볼릭한 회사가 아톰넷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아까 얘기한 이 스몰 몰레큘 리간드와 타겟 즉 단백질 3차원의 단백질 구조 정보를 결합한 딥 CNN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큰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만에 에볼라 바이러스 후보물질 두 개를 발견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다음에 8,000개 약물에서 17개 다발성 경화제제 치료 후보제를 발견하고 그 하이 스루풋이라는 게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TV 같은 데 화면을 보면 여러 개의 그 주사기 같은 게 자동으로 이렇게 약물들한테 주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요. 그걸 그동안은 이제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에 100만 분자를 스크리닝하고 근데 이 컴퓨팅 파워가 랩탑 컴퓨터를 하려고 하면 만 년이 소요되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과 스몰 몰레큘을 페어로 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핑거프린트를 뽑아가지고 플레이어를 돌리면 이 단백질과 이 스몰 모레큘이 결합할 수 있다 없다를 예측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 구조기반 신약 개발에서의 가장 상징적인 회사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이 그동안 알파고 그 다음에 알파제로 다음에 컴피티션을 한 게 작년에 그 남미에서 이 3차원 구조 단백질 알파 폴드라고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 20개가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그 분자가 막 결합되면 처음엔 그 직선으로 나가다가 이게 접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 접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3차원의 구조를 만드는데 그 폴드라고 하는 것이 그 종이 접듯이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는 대회에서 45개를 맞추는 것 중에 1위가 구글이 23개를 맞춰서 1등을 하고요. 이 분야의 연구 10년에서 20년 동안 한 미시간 대학이나 이런 데가 2위인데 3개를 맞췄다고 해서 그 학회가 멘붕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보드에서 이제 딥마인드라는 이름이 올라오는 순간 이제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3차원의 구조를 해석하는 것은 신약 개발에서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시범 사업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 그 인공지능하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약의 효능이 있는 단백질을 발견해가지고 결합을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결합이 되는 놈을 발굴하는 걸 히트 발굴을 해서 이것이 그 스몰 모레큘이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게 약에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약의 성질을 갖기까지 가는 과정을 히트 투 리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 가운데 히트 발굴부터 히트 투 리드 사이에
초기 신약 개발 프로세스의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스마일 얘기를 했는데 스마일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이라는 게 결국 이런 분자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이 분자 구조들, 그 밑에도 두 번째 보시면 니코틴이라는 게 있는데 니코틴이라는 분자는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가운데 스트럭처는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 스마일 코드라고 하는 포뮬라로 아스키 코드로 표시할 수 있고 물론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순서대로 이 분자 구조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약 개발할 때는 이런 스마일 코드를 어떤 데이터베이스, 징크라든지 캠브리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100만 건 뭐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로드해가지고 얘를 학습시키면 마치 우리가 자연어를 학습하면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주면 뒤에 어떤 꼬리를 무는 단어를 이렇게 예측해 주듯이 그렇게 올려주듯이 이 스마일 코드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여기서 100만 건에서부터 학습한 그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센텐스라고 생각하면 규칙을 가지고 저희가 약의 특성을 갖는 어떤 물질을 예측하는 확률적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묘사는 픽셀 단위의 그 그레이의 경우에 0에서 255 RGB 같은 게 이제 3채널의 값을 갖는 그것이 이제 인풋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리컨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순서가 중요한 그러한 모델에서는 문장은 문자의 값으로 들어온 것에 전에 들어온 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럴 때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뜻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문자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신약에서는 이런 문장을 스마일 코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일 코드 역시 시작계로부터 순서가 코드가 들어오신 순서가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리컨트 뉴럴렉에서 스마일 코드가 그 아까 보시듯이 뭐 COH 뭐 이런 것들이 그 코드고요. 그것을 하나하나의 토큰들이 들어오는 순서가 전의 것들과 연관을 짓고 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의 분자를 오른쪽에 보는 분자 모델을 내포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스마일 노테이션도 토큰화할 때 유니크한 토큰들을 잘라서 이거를 토큰화이즈 하는 과정이 자연어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이 그 의미가 있는 분절들이 이렇게 각각 유니크한 표현을 자르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서 100만 건 중에 그 어떤 고양이 그림을 이 컨볼루션을 타게 되면 고양이냐 아니냐 하는 분류를 해내는 역할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쪽 신약 개발 쪽에서는 인풋이 그래프가 들어가서 똑같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인 퍼스트 레이어에서는 블랍 즉 하얀색이냐 뭐 그레이냐 그 정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엣지를 디텍트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컨타워 같은 약간 그 비정형적인 그런 그 내용을 피처를 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 페이스를 리코니션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얼굴에 그 위치를 맞게끔 가져오는 그러한 동작을 하듯이 그래프 컨볼루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각 노드와 노드가 갖고 있는 피처들이 레이어를 진전함으로 따라 각 인접해 있는 노드에 있는 피처가 앱스트랙트 돼가지고 중심에 있는 노드로 계속 움직여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게 되는 그러한 동작 원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구조를 예를 들면 꼭지점을 노드라고 보고 그 링크를 저희가 엣지라고 봤을 때 분자 구조를 이렇게 보면 꼭지점이 원자고요. 그 다음에 그 엣지가 이 결합을 우리가 엣지라고 봤을 때 그래프에서의 표현을 우리가 원자가 모인 분자의 구조를 그래프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것이 이제 인풋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 어드저센트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인접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구성하는데요.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2와 3에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니까 2와 3이 붙어 있다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 1번과 3번과 4번, 5번이 붙어 있으니까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이 붙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other JSON 매트릭스와 함께 한 이 각각의 노드가 갖고 있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라는 것이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레이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것들의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위한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 매트릭스, 즉 노드가 있는 그 피처 매트릭스라는 거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스몰 스트링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신약 개발할 때는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아나콘다에서 저는 RDKi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데요. RDKit의 캠.몰 프롬 스마일이라는 거를 부르게 되면 스마일로부터 아까 보는 분자 구조가 만들어지는 표현되는 그걸로 변환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노드는 634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기를 보면 이 첫 번째 노드의 이 값은 아톰 타입입니다. 그 카본이기 때문에 6이고요. 두 번째는 H가 몇 개나 있느냐. H가 3개니까 여기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 왼쪽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넘버 밸런스, 그러니까 원자가가 얼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성들을 이 매트릭스 안에다가 아톰 심볼, 아톰 디그리, 뭐 토탈 넘버 오브 H 같은 값들을 이런 식의 벡터 매트릭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그 로칼리티와 웨이트가 공유되면서 그 레이어가 진전됨에 따라서 피처가 앱스트랙트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있는 노드의 가운데 까만색 테두리가 쳐진 그 노드가 중심이 돼서 그 인접에 있는 노드로부터의 그 피처가 이쪽으로 앱스트랙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레이어로 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피처가 이 중심 노드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바닐리온이라고 하는 모레큘의 특성이 레이어를 통하게 되면 그 각각 인접에 있는 노드의 정보가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노드를 계속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리퍼런스에 학습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떤 프로퍼티를 예측해주는 이런 모양새를 갖는 걸 활용하게 되면 한쪽에는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 20개의 알파벳 코드로 이제 구성된 이런 인풋이 들어가고 다른 쪽은 이제 약물을 레프레젠트하는 스마일 코드가 들어가게 돼서 이 두 개의 컨버레이션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콘카티네이션 시키며 하고 인풋을 치게 되면 이 두 물질이 예스가 되면 결합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퍼센탈 확률이 낮으면 이제 결합의 확률이 낮다는 것으로서 결합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쪽에 그 왼쪽 아래 그 신약 약에 대한 몰레큘 구조가 그래프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도를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약물 질환 타겟 간에 이러한 어떤 그래프 구조에서의 그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복잡한 차트가 있어서 이제 제가 생략은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럭 디지스 그다음에 그런 관계로부터 이런 바이파트 차트 그러니까 약물과 질환에 대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연관 네트워크를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상호작용 예측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식 기반의 어떤 리퍼포징 우리가 몰랐던 어떤 연관계로부터 약의 효능을 찾아내는 그런 곳에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9월에 이쪽 신약 개발 커뮤니티에서는 좀 센세이션한 일이 있었는데요. 통상 저희가 그 2년 정도 걸린다고 2년에 3년 정도 생각했던 그 히트 투 리드 즉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기간을 포브스지에 딥러닝을 통해서 21일 만에 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네이처 바이올로지에 떴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톡이 되게 많이 울렸는데요. 그래서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알렉스 자브레스크는 제가 이제 보스턴 갔을 때도 만났는데 하여튼 이쪽 분야에 상당히 그 혁신적인 회사인데요. DDR이라고 하는 섬유증을 억제하는 약물을 21일 만에 개발을 그 발견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합성을 마치고 인비보 어세이 그러니까 그 신체 밖에서 하는 그 테스트를까지를 4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인데 보통 그 2, 3년이 걸리고
보통 1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이 과정을 두 달 안에 하고 비용도 2억 내외로 했다는 데서 이제 센세이션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모델이 뭐냐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인코딩과 디코딩이라는 걸 쓰게 되면 이 분자가 들어가면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게 나와야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 성공이 일단 확인되면 여기서 압축된 애스트랙트의 어떤 그 피처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곳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그 설명은 뒤에 또 자세히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약의 우리가 원하는 약의 효용을 갖는 거는 여기 있는 그 셀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3차원 화학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런 조건들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어떤 이건 전기분포의 멀티디멘셔널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거기다 뿌려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힐크람이라는 탐색을 통해서 어떤 리워드를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약의 효능을 갖는 분자를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로만 보면은 오토 인코드의 변형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그 다음에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 페이크 뉴스에 나오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두 가지 그 모델로부터 진짜를 계속 학습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가짜가 진짜와 비슷해지게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주는 그 내용을 본떠서 이제 신약 개발의 생성 모델로 사용하는데, 이쪽은 그 단점이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쉽게 컴프로마이즈를 해버리기 때문에 약의 베리언스가 거의 별로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분야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어쨌든 약을 만드는 그 순서, 그러니까 그 원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분자의 순서라는 것에 그 규칙을 어떤 그 보상이 궁극적으로 보상의 합이 맥시마이즈 되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면 될 거 아니라는 데서 나오는 이제 접근 방법이고요. 이 분야는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커런트 뉴럴넷을 이용한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이런 분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인풋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스마일 코드가 이런 원하 인코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아까 그 본 그 포춘제 이제 46일 만에 합성이 끝난 그 모델은 인풋 모레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일 약 한 25만 건이 징크디빌에서 랜덤으로 끄집어내서 이 스마일 코드를 보면 이제 긴 게 한 120자 정도 되고 그 25만 건이 되지만 30억의 유니크한 캐릭터 셋으로 가지고 있는데 인코딩 레이어로 들어갈 때는 원디레이셔널 컨볼루션으로 3 레이어고 필터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위스는 196 가지고 쭉 진전시키면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드는 표준 전기 분포의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뱉어냅니다.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노이즈로 해가지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뿌리게 되면 컨티뉴스한 그 매니폴드에 쭉 이렇게 그 은하수처럼 쭉 깔리게 되는 그러한 변형된 확률 분포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랜덤하게 샘플링 한 것들을 가지고 생성하는 모델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모델이 제너레이트 모델로 활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코딩 된 것들을 뿌린 것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빨간 세 개의 점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약에 우리가 준수하려고 하는 약의 드럭 라이크니스를 따라가고 있는 것들 중에 랜덤하게 샘플을 링을 해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준다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뒤에 말씀드린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비해서는 약 한 70% 정도 레벨의 그 에피카시를 갖는 그런 전제 상태고요. 이 화면은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랜덤하게 샘플링 했을 때 그 가운데 보시는 그 12개의 분자 구조가 랜덤하게 샘플링 된 그 모델이고요. 그것을 이제 몰 프롬 스마일로 RGKIT에서 변환을 하면 아래 같은 분자 구조가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거는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이게 바뀌고 랜덤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이즈를 5로 줬기 때문에 스탠드 데비션을 5 간격으로 랜덤하게 샘플링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에포크 하나씩 돌 때마다 모레큘 밑에 나오는 스마일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논문들이 쏟아 나오고 있는 최근의 동향은 이제 약물 설계사의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요.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스테이터스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서의 보상을 큐뮬리티브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쪽으로 에이전트가 학습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강화 학습인데요. 그거를 이쪽 신학에서는 환경을 분자 변환의 마커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보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약의 성격을 갖는 그 펄리시를 갖게 해주는 행동을 하여튼에 목표로 삼는데, 보상은 약의 특성의 근접도의 두 가지 필터. 이거는 하여튼에 뭐 약의 특성을 갖게 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QED와 그 약의 성격과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되는 타니모토 유사도, 이것을 갖게 되는 성격을 갖게끔 훈련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고자 하는 약의 특성에 가까운 물건들을 만들어낼 게 아닐 거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해본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스마일 코드 약 한 120만 건을 훈련을 시켜서 그 스마일 코드라고는 비교적 약의 특성에 근접한 분자들이 있는 데서 뽑아낸 것들을 훈련시키는 데다가 에이투피트 보는 것처럼 어떤 요 분자와 비슷한 거를 한번 찾아봐봐라고 에이전트한테 명령을 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딱 제각기로 출발을 하는 인풋이 들어간 것들이 횟수를 트레이닝 횟수를 거듭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 원래 우리가 지향했던 목표로 했던 모델에 거의 근접한 모양을 가져가게 되는. 예, 그러한 것으로 약을 생성하는 모델, 그것을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활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광범위한 분야를 되게 엄청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고, 사실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궁금한 거 여쭤보면은, 일단 여기 강화학습 부분에서요. 지금 이게 강화학습에서 액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액션은 네. 타임 T가 그 아까 스마일 코드 중에 이제 뭐 CCC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 순서가 T가 되고 타임 T가 될 거고요. 예. 타임 T에서 다음에 오는 원자 구조, 그게 액션이 되겠습니다. 베이스가 돼야 돼서 계속 붙는 건가요,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 1차적인 프라이어에서는 이제 120만 건을 갖고 일단 돌리면요. 얘가 예. 확률 분포에 의해서 그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연에서 우리가 구글에서 이제 어떤 그 단어를 치면 그 다음 단어를 추천해 주듯이 얘도 그 룰을 익히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스코링 펑션이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스코링 펑션을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약이 돼야 될 특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인풋으로 들어온 특성에 좀 더 최적화된 상태로 소위 그 스트링 스마일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마커브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게 약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그 목표로 삼는, 강화학습의 목표로 삼는 목표가 되고요. 어떤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추가되는 원자 구조, 그거에 대한 마치 바둑을 둘 때 하나의 돌을 놨을 때 그 다음 횟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원자가 지금까지 누적된 원자의 합에 다음에 올 원자에 붙을 그 토큰이 뭐가 될까를 보상이 맥시마이되는 쪽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강화 학습이 그게 액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주피터 노트북 파일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네. 있는 페이퍼에 그 앞장에 있는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네. 여러분도 가보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아, 네. 예, 거기를 가보면, 이제, 인풋 모레큘을 아무거나, 커댄 페이스에서 거기다 넣으면, 그거에 최적화된 모레큘이 밑에 나타나듯이,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오토인 코드 부분에서, 네. 인코더하고 지금 네트워크 구조가 다르잖아요. 앞에는 네, 1DC, 그 뒤에는 GRU를 쓰셨는데, 이게 예. 그렇게 구조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말하기 힘든 게 최근에 네. 논문들을 보면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리더라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RNA P로 썼다가 네. 뒷부분을 GRU로 바꾸고 앞쪽은 이제 그렇게 바꾼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이 약에 대한 지식과 그 모델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트라이얼 앤 에러로 그런 구조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최근에 논문을 보면 이쪽 그 인코드 부분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쓰고 디코더를 갖다가
바이엘스템을 쓴 구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저같이 이제 경험이 비천한 사람은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제가 한 일도 말씀드리기 힘든 게 제약회사에 넌디스클로저 어그리먼트를 맺었기 때문에 네. 좀 그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이렇게 그 신약 그 물질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예예. 그럼 회사들의 어떤 뭐 경쟁력 차별성 이런 거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떤 걸 잘해야지 뭐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 회사가. 제가 이쪽 분야를 사실은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학교 때도 생물하고 화학을 제일 싫어했었는데 이제 이런 걸 하게 됐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그 15개의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 50%가 암종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50% 이상이 신약 후보물질 개발 쪽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네. 그 후보물질의 발굴을 하는 쪽에 딥러닝을 가지고 매시브하게 하는 곳은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들이 R&D 비용에 이제 2%만 회수를 한다고 예. 말씀해 주셨 같은데 그 2% 의미가 네. 2%만 성공한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100억을 쏟아부었는데 2억밖에 못 건진다는 얘기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 2%라는 게 R&D 리턴이니까요. 네네. 리턴 대비 아웃풋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롱기튜드하게 봐야 되는 게 15년이기 때문에 한 해를 딱 스냅샷으로 찍어보면 그동안 좋은 누적 금액의 대비로 보면 되게 낮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게 맞을 겁니다. 100억을 들였는데 2억밖에 못 건진다는 건데요. 근데 하나가 성공하면 지금 에비브사의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22조거든요. 한 해 파는 게 약이. 이게 모험 산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반해서 하나가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2%라는 게 제가 볼 때 R&D 리턴이니까 인풋 대비 아웃 돌아오는 그 연구 개발비 대비 실제로 그 한 해에 수확되는 그 실질 수입 매출 이런 거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건 한 해 스냅샷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신약 개발 쪽에 그 AI 기술력이 예를 들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하고는 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있나요? 저희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사실 기술 격차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거는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요. 지금 네. 페이퍼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페이퍼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나 그걸 모방하거나 그와 유사한 논문을 만드는 것들은 어느 정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아웃풋으로 보면은 그 페이퍼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 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뒷받침이 돼야 어느 정도 펀딩을 받거나 사업화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우리나라에 한 손가락에 들 정도의 회사들이 그 검증까지를 뒷받침해주는 정도의 환경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제가 얘기한 건 합성 신약 쪽이고 유전체 기반 쪽으로 하는 업체가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1000개가 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체 쪽은 그 살아있는 그 생물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더 넓고요. 그쪽은 네. 사업화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코로나 19가 나왔을 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재빠르게 그 진단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것도 그 기본적인 유전체 분석 쪽에 노하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베이스도 지금 보면 한 세계 10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럭 퍼포징도 네. 두 가지 지식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 지식 기반, 그러니까 그 여러 개 논문이나 그 각각의 그 정보로부터 끄집어가지고 그간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리퍼포징을 하는 목적이 이미 개발된 신약으로부터 다른 용도의 질환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거거든요. 그건 지식 기반으로도 할 수 있고 오른쪽에 구조 기반에서 그 구조들 간의 그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 아까 보는 네오포제이 같은 그런 그래프 기반의 연관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인딩 어피니티 같은 걸 테스트해 가지고 또 제목적화하는 쪽에 예측하는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저는 그 SDN 클라우드가 그냥 약간 클라우드나 그런 플랫폼만 서비스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AI 연구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왜 예전에 탄광, 금광에 갔을 때 금보다도 청바지 많이 뭐 샀다고 하는 것처럼, 특히 이렇게 이제 점점 컴플렉스한 모델을 가지고 모델 개발할 때 이제 모델 개발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앞뒤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인제스션 하는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다음에 트레이닝 같은 게막 우리가 저거 2019년에 나온 구글 브레인의 그 강학습을 돌리면 뭐 일주일씩 밤낮으로 도는데, 그런 걸 예측하거나 그런 걸 병렬로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특히 신약 개발과 같이 매시브한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돌아가는 쪽에는 머신러닝의 파이프라인을 좀더 자동화하는 요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그 플랫폼이 진화하는 모델도 그런 머신러닝의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의 자동화에 해야 될 일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환경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퍼포먼스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기능들이 보완되면서, 그러니까 필요치 않게 인공지능 모델의 도메인 익스퍼트는 그 모델 개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동화에 맡기는 그런 추세가 가속화될 거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그런 쪽에 로드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오늘 신약 개발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세미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는, 그러면 이 세미나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이 소장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정태희 리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